이번에는 그 고독종 그 할아버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특종 할아버지는 호는 영국이며, 그리고 세종대왕 시대에 문인으로서, 제주 출신으로서 훌륭한 업적을 남긴 분입니다. 제주도 그 출신으로서 서울에서는 물론 제주도에서 그 업적은 후학 양성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으며, 지금도 그 오현단 거기에 보면은 그 향연사를 해서 김준용 성찬과 같이 매년 10월 15일 날 추모하는 그 제례를 하고 있습니다. 특히 그분은 제주도 그 우마 그 목장 그 발전을 위해 가지고 그 십소장을 조성했는데, 즉그 잣성입니다. 뭐 1에서 10소장 제주도 전역을 이제 목장 그 방목을 위해서 서로 구획을 정해 가지고 우마 그 육성 사업에도 노력을 했고, 특히 그 서울에 해서 그 세종대왕이 아낌을 받아 가지고 한성부 파면을 지낸 분입니다. 즉 현재의 서울특별시장을 일컫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제주 출신들이 서울에 올라와서 과거 시험을 준비할 때도 숙소를 마련해주고 그 후학 양성에 상당히 노력을 기울인 분입니다. 그리고 그분의 묘는 지금 황해도 개성에 안치되어 있고, 제주도에서는 그분 부친과 그분에 대한 그 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 매년 5월 5일 날그 영곡공파 선세 묘제를 지내고 있습니다. 그분 또 모시는 장소가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에 되어 있습니다. 강화군의 영모사에서도 그분을 모셔가지고 추모하는 그 제례를 지내고 있습니다. 제주 출신으로서 상당히 훌륭한 분입니다.